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바빠요. 바쁩니다. 진짜 바빠요. 바빠. 어떡해. 나 유튜브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이 왔어요. 작년에 저희가 딱 졸업 시즌 끝나고 2월 달부터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연말 졸업 때는 영상 촬영 같은 게할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약간 미션처럼 지금 하게 됐어요. 그쵸? 네. 어떡해. 아마 1월 달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는 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다발 빨리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이번에 시즌 상품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제이 거 인스타 보신 분들은 저희 샘플 사진 보셨겠죠? 반응이 완전 핫했어요. 너무 핫했고, 저희 이번 다발의 포인트가 뭐냐? 짜잔! 별이에요. 별 예뻐요. 오너먼트가 이번에 포인트입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잖아요? 반짝반짝 거려요? 네, 너무 이쁘잖아? 예쁘다. 이게 여러분, 다 분명히 또 물어보실 거죠? 어디서 샀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샀죠? 이거 또 이거 유미 씨가 찾았어요. 유미 씨 픽. 유미 씨가. 뭐? 오늘의 아, 집입니다. 맞아요. 오늘의 집에 샀어요. 오늘의 집에서 네. 판매를 하고요. 저희가 별 오너먼트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맞아요. 진짜 비쌌는데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요거 한정 수량으로 별 오너먼트 넣을 거고요. 그 다음 대체로 이 크리스마스 다발은 선물하신 다음에 집에서 좀 길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연말을 같이 그쵸. 보내는 행사를 거니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마침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주말에 껴가지고 좀 길어요. 그쵸? 오, 맞아요. 금요일부터 분명히 만나서 노실 거고, 토일, 월 쭈루룩 놀겠죠? 부럽습니다. 저희는 일하겠죠? 여러분들은 부러워요. 저는 일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다 일하실 거죠? 그래서 좀 재료를 이번에 좀 빨리 안 죽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 가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알도 많이 달리고 되게 좋아. 예뻐. 그쵸? 이거 네. 나중에 크리스마스 끝나도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거 이름 귀여웠나? 아휴. 더글라스. 더글라스. 더글라스는 여러분, 이 상태를 거의 보름 이상 갑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은. 진짜 오래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짠! 이번에 완전 아, 포인트예요. 되게 예뻐요. 별 다음에 포인트인데, 아, 진짜 너무 이쁘죠? 이게 좋아한데, 그 고사리에 이렇게 글리터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건 또 어디서 샀죠? 금호. 그쵸? 금호 아트. 우리 금호 자재에서 샀고요. 이거 개당 판매 금액은 들어가서 보세요. 안 비싸요, 그렇게. 검색만 하시면 나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예뻐요. 그냥 장식품으로 놔도 너무 이쁠 정도로 진짜 이뻐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같이 놔도 그냥 이뻐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그냥 맞아요. 같이 놓으셔도 예쁘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제 메시지, 이거. 이거 길이 짧아서 덧댔어요. 응. 막대기를 덧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글라스 넣고, 그 다음에 시네리아라는 소재예요. 시네리아. 잎이 좀 크죠? 유칼립투스예요. 이거 넣고, 얘도 여러분 드라이 되시는 거 알죠? 드라이 돼서 얘도 진짜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꽃은 간단하게 들어가요. 푸에고 3개, 그 다음에 체리오, 이거 카네이션 3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장식품으로 해서 연출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딱 그런 시즌 다발이다 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비싸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꽃값은 올라가. 빨간 꽃값이 다 여러분 두 배씩 올라요. 알죠? 연말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 빨간색 꽃이 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장신구들이 막 있으니까 그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제가 이거 다또 파는데 알려드렸는데 또 물어보면은 혼나요. 알겠죠? 물어보지 마.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휴휴. 자, 더글라스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얘는 소재가 일단 이렇게 풍성한 애라서 연출하기 굉장히 쉬워요. 저는 다발에 거의 반단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지 맞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를 좀 안고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 느낌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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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볼게요. 아니, 이미 예뻐. 끝! 이미 크리스마스 아니야? 끝! 끝! 선물 주세요. 끝! 끝! 자, 더글라스를 이렇게 넣어서, 이미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아, 자꾸 끝이래. 퇴근하고 싶은 거 아니죠? 더글라스를 약간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서 층을 만들어 주셔야지 볼륨감도 생기고 나무 모양처럼 돼요. 무슨 말인지 어허.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고사리를. 너무 이뻐. 아, 진짜 이렇게만 넣어도 이쁘다니까? 하지 마. 끝 하지 마. 아니, 이게 꽃이
스케치 위주로 들어가면 뭔가 생활 다발의 느낌은 나지만 그만큼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짧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번 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나 갔죠? 열흘 갔어요. 제가 이거를 물 처리를 해드리잖아 손님한테. 맞아요. 근데 이 상태로 제가 그냥 냅둬봤어요 한번. 맞아요. 샘플을 촬영을 하고 그랬더니 열흘 동안 그대로 있는 거야. 히터 밑에서. 오 진짜로. 꽃도 장미도 그대로 있고. 아 저희가 또 꽃을 좋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푸에고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더럽게 비싸요. 맞아요. 꽃은 이제 열흘까지도 잘 버텼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 더글라스나 시네리아는 진짜 더 멀쩡했잖아요. 맞아. 아예 멀쩡했어요. 네, 그냥 꽃을 빼고도 보셔도 정말 올해 무조건 보실 것 같아요. 그 저희 지금 예약 받기 시작했는데 엄청 문의가 많아요. 사이즈 두 개 했어요. 라지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 두 가지 했는데 제가 지금 만드는 건 라지 사이즈예요. 더 비싼 걸 찍을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팔리겠지? 맞아요. 더 많이 팔리길 바라면서. 요즘에 제가 바쁜 이유가 여러분 졸업식도 있고 또 연말 학예회 있죠. 애들 재롱잔치 있죠. 이러니까 저희가 이것저것 샘플을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가게가 초토화입니다. 거기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연말에 수업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아니 진짜 약간 크리스마스 나무 같죠 진짜.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놓는 사람들도 있어. 너무 예뻐. 그리고 일단 올해 가니까 연말 내내 분위기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놀러 가실 때 가져가도 막 시들거나 문제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아마 크리스마스가 좀 길어서 주말이다. 여행 가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미리 사셔도 걱정 없고. 왜냐면은 이런 무슨 기념일날 대체로 데이트를 하시면은 그날 집에 안 가죠? 그쵸? 가는데요? 갑자기 여기 식구금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안 가시잖아요. 그쵸? 밤새 술 마시느라. 아유, 집에 안 가니까. 아사치님 안 가세요? 아니 저 집에 가요. 저 내일 일해요! 난 일해! 그래서 여러분 저희 빼고 우리 빼고 손님들은 네. 집에 안 가세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걸 해드려야 돼. 시즌 상품 여러분 절대 막 그런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꽃들 있죠? 그쵸. 안 돼 안 돼. 예쁘긴 하지만 빨리 시들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사진 찍느라 자꾸 흔들어도 망가지지 않을 맞아. 거예요. 맞아. 이건 막 흔들어도 봐봐. 괜찮지? 살짝 쪼르셨죠? 살짝. 아무렇지 않아. 멀쩡해. 멀쩡해. 너무 멀쩡해. 오케이? 반짝반짝하지?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쓰실 때 보면요. 이렇게 앞모습하고 저글라스, 네. 옆에 뒷모습. 어때요? 색깔 좀 다른 거 느껴져요? 네.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앞면만 놓고 써야지라는 선입견은 버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앞뒤를. 그래야지 컬러도 예뻐요. 좀 단조롭지 않고. 아니 이미 끝났어. 가발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완성인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들을 좀 장식품을 달아줄 거예요. 이게 손이 엄청 가. 이게 뭐 알죠? 예쁜 건 뭐다? 힘들다. 맞아요. 예쁜 꽃은 가시도 많고 예쁜 애들은 원래 좀 까칠해요. 그리고 예쁜 건 다 용서되잖아 그쵸? 맞아요. 예쁘면 다 용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쁜 것들은. 예쁜 것들은. 너도 예뻐요. 사장님도 예뻐요. 우리 좀 불쌍해 보였어요. 아 씨. 자기 위로 중 서로. 짠. 와. 끝. 너무 예쁘죠? 네. 이게 너무 풍성해서 지금 더글라스 제가 반단 썼거든요. 반단. 더글라스 반단, 푸에고 세 송이, 체리오 세 송이, 그 다음에 나머지 장식품들. 근데 여러분 저는 판매가를 정할 때 되게 판매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재료비를 그래도 한 반 정도 잡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하. 보시면 뭐 이 옷도 얼마 하겠죠? 뭐 한 1,000원, 얘는 뭐 2,000 얼마 정도 이렇게 알겠죠? 이것도 2,000 얼마 정도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정해진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러니까 예쁘고 좀 저렴하면 더 좋긴 하잖아. 손님들은 그런 걸 원하시니까. 그쵸. 그 가격 내에서 최대치를 뽑으려면은 여러분이 발품을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그냥 꽃시장에 가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검색 좀 해보세요 여러분. 검색. 맞아요. 무조건 꽃집에서 쓰는 용품들이나 자재, 인형, 물론 장식품 다 꽃집에서 파는 게 아니야 시장에서만. 그쵸? 인터넷에서 좀 쳐서 검색을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자재를 파는 곳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해? 가는 데만 가잖아. 그쵸. 그러면 한정적이야 거기서 파는 거는. 그쵸. 그러면 계속
계속 비슷한 디자인만 나오는 거야. 아, 뭔가 그 더 이상이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맞아. 그렇고 그런 꽃집이 되지 않으려면은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거 이쁜 거 찾아볼 수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꽃에 들어간다고 꽃집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맞아요. 별 봐봐요, 별. 별이 진짜 예뻐요. 이게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센치와 맞아. 이게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센치와 무게와 가격 다 그럼요. 생각해야 되니까. 글리터의 입자가 크냐 작냐. 어 맞아. 별이 비어 있냐. 맞아 맞아. 막혀 있냐. 맞아. 글리터 입자까지 생각했어 우리 진짜. 네. 어때? 풍성하죠. 네. 이미 풍성해. 풍성해요. 여기서 포장을 하고 리본이랑 이거 달 거예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프렌즈 제일 두꺼운 비닐 포장지. 종이 포장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들고 다니시면 너무 구겨짐도 심하고 찢김도 있을까봐 올해는 작년에 제가 종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비닐로 준비를 했습니다. ASMR 비닐로 포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꽃갈 포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빙 돌려. 돌려 사이즈를 확인해. 그 다음에 조금만 여유 있게 해서 커팅. 쉽죠? 네. 포장지도 하나밖에 안 들어가. 어머. 응, 비둘기. 비둘기. 제발 날아가지 말거라, 들기야. 어, 비둘기 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두 마리요. 아니요, 지금 두 개 있어요. 세 마리잖아, 원래. 비둘기가, 우리. 또 사라졌다고요? 한 개가 또 없어졌어요. 또요? 네. 어디 갔니? 비둘기가 여러분 또 사라졌어요. 제가 분명 또 누구 드렸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놓고 바인딩 묶음 부분을 잡아라. 근데 우리 여러분 제가 종이 포장지 꽃갈 때는 한 번에 잡지 말고 이렇게 막 떼잖아. 그치? 아뜩 했잖아. 아뜩. 네. 기억나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근데 이건 비닐이라서요. 그냥 한 번에 잡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얘는 찢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잡아서 든 다음에 손을 눌러서 펴줘요.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펴줍니다. 너무 편하다. 쉽지. 진짜 너무 쉬워 이게. 그냥 얘는 찢어지지 않으니까 최고예요. 저도 괜찮아요. 맞아, 다 맞아. 뜨면 돼요. 맞아. 그냥 금방 마르니까 얘는 어차피 어때요? 예뻐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예뻐요. 비둘기 뺄게요. 네, 까먹지 말고. 까먹을까 봐 맨날. 그 다음에 리본. 벨벳 리본이고요. 리본은 모두 금호 아트 거예요. 벨벳 리본이 확실히 더 예쁘더라고. 공단보다 훨씬. 근데 비싸긴 더 비싸. 맞아요. 벨벳이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다 이거 리본도 여러분 다 계산된 거예요. 맞아요. 다발 소개. 리본 포장지 공짜 아닙니다. 맞아. 자, 묶은 다음에 진짜 예쁘다. 약간 리본이 사치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느낌 내려면 이 정도 달아줘야지. 저희가 한 네 가지 매봤나요? 네. 리본을 엄청 이것저것 사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제일 나. 역시 비싼 게 답인가 봐. 자, 다발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아하.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아쉽지? 살짝? 그래. 살짝 아쉬우니까 우리가 이걸 좀 기대놓고 해볼게요. 원래는 유미 씨가 좀 들어줬었는데 지금 유미 씨가 촬영 중이시니까 저 PD예요. PD이십니다. PD이자 뭐라고 하죠? 옆에서 방청객. 바빠요, 이미 씨가 제일.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여기다가 조금 심심해서, 블랙 포장지가 심심하니까, 조금 우리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일 거야. 짠! 이번에 크리스마스 스티커 샀어요, 이것도. 이것도 예뻐요. 그냥 검색하다가 찾아서 샀어요, 그냥. 예뻐서. 네이버에 산 거, 이거 네이버. 맞아요. 여러분, 네이버를 좀 활용하세요, 네이버. 네이버에다가 크리스마스 리본, 아니면 크리스마스 택, 뭐 크리스마스 명함,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예쁜 거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저희가 이거를 검색해서 한 페이지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며칠 동안 찾고 찾은 거란 말이죠. 봐봐. 있고 없고의 차이. 진짜 예뻐요. 그쵸?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리본을 달아줄 건데, 이건 아까 방금 했던 그 벨벳 리본에서 0.6cm 짜리 리본이고 얇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달아줄 거야.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손 많이 가지? 네. 손이 진짜 더럽게 많이 가. 이거 다 달아줘야 돼, 이렇게. 실화인가요? 응, 이렇게 달아서. 어머, 실화인가요? 실화예요. 제가 리본 하나 달리는 거 아니고요? 네, 4개 달려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걸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치? 아, 귀여워요. 근데 귀엽잖아. 이거 리본 없고 입고 차이가 있잖아. 맞아요. 올해 또 리본이. 올해 또 리본이 유행을 했죠. 제가 이거 리본을 언제 생각했냐면은 좀 오래됐어요. 제 친구가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뭐 되게 그 명품 브랜드에서 빨간 색깔 걔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거기에 걔 리본이 달려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리본에 꽂혀가지고 제 옷도 막 리본 달린 거 사고 지금 리본 파티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친구 입은 거 보고 와 저렇게 다발해도 해도 예쁘겠다 막 생각했었거든요. 예뻐요. 응,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하나씩 매달아야 돼서 너무 힘든데 여러분 하니까 너무 예뻐서 포기를 못해. 그래서 그냥 할 거야. 그래서 그냥 했어. 화이팅. 화이팅. 퀄리티를 위해서 나의 귀찮음을 포기했다. 이렇게. 자 보여줄까요? 어때? 아 귀여워요. 귀엽죠. 그래서 리본 달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을 달 거예요. 별은 맨 앞쪽에 좀 단단한 이런 에다가 이게요 왜 떨어질까요? 누가 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새로운 별을 갖고 올게요. 아씨 이럴 수가. 아니 이거 다시 끼면 되는 거야. 끼면 되는 건데 풀렸어 끈이. 리본이 풀린 거야. 이게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내가 한 바퀴 돌려서 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걸어주면 돼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들고 다닐 때 이것 때문에 별이 움직이니까 너무 예뻐. 그치? 이거 주변에서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플래시 터트려서 밤에 찍으시면 그래 진짜 예쁘대. 짠! 어때?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딱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귀엽다. 딱 선물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네. 머리 약간 삐삐머리 묶은 거 같네? 네 귀여워요. 귀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 힐링플라워 크리스마스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여러분 이 글리터 들어간 게 포인트로 들어가야지 진짜 예뻐요. 이런 반짝반짝 맞아요. 골드 이런 골드 같은 거 너무 레드만 들어가도 좀 심심하니까 이런 좀 소품들 이용해서 포인트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쁘죠? 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귀엽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방에 담아드릴 거 종이 가방에 담아드릴 거거든요. 짠! 이렇게 투명창 달려있는 종이 가방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투명창 가방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근데 이게 앞쪽에서 보이잖아 우리가 꽃이. 그게 좀 너무 예뻐 장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아볼게요. 아까 들렸던 소리인데 엔지.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얘를 가방에 담아볼게요. 슉 들어가. 이렇게 담으면은 앞에서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게 다 보이니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뻐요. 딱 크리스마스를 뭔가 선물하는 느낌? 맞아요. 홈파티도 너무 좋다. 나 이번에 너무 잘했다. 그치?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여기다. 도장 3개. 3개. 자 별이 이번에 포인트고요. 별이랑 이런 글리터 소품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의 저희 포인트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별 너무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만들기 크리스마스 다발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저희 시즌 단발이고요. 다음 영상은 엄청 재밌는 거 찍을 예정이에요. 엄청 비싼 콘텐츠.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아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이거 그 요즘 유행이는 말 이재용짜 이거 얼굴 더 찔러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좀 재밌는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시즌 화이팅입니다. 안녕.